자칭 파워 블로거인 손님이 음식점의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별점 테러를 예고해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을 샀습니다.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의 한 돈가스집 배달 주문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공개된 주문서에는 9,900원짜리 돈가스 정식을 시키면서 요청사항으로 튀김옷 1cm가 아니면 안 먹는다, 아이도 먹을 거니 센스있게 고기 한 개 더라고 적혀있습니다. 이어 해당 손님은 파워 블로거인데 안 주면 1점 테러 갑니다라고 적었습니다. 점주는 손님 목소리가 제 또래 남성분인 것 같았다면서 고객과 짧은 통화 후 제가 직접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소비자들이 리뷰나 별점을 무기로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.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게시글에는 자녀가 먹을 스프 3개를 서비스로 주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주문서를 점주가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자영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악성 소비자로 인한 점주들의 소갈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